자, 오늘 이제 식량 자원 볼 거예요. 식량 자원. 자, 식량 자원. 이제 오늘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 우리가 먹는 이런 식품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오늘은 이제 그 전반적인 우리 집에는 어떤 식량 자원들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질소순환이라는 거야. 질소순환이라는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소야, 질소. 우리가 질소에 대해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질소. N. 원소기원에 N이라고 쓰고. 알고 있는 것도 한번 얘기해봐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질소. 그렇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다. 질소가 어떤 형태로 있어, 공기 중에서는? 기체. 기체 상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78%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는 결합을 할때몇중 결합? 3중 결합을 한다. 3중 결합하기 때문에 어떻다? 매우 안정한 기체다. 따라서 반응을 잘 해야 해. 아니요.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하다. 그래서 과자봉지 같은 데뭐 넣어요? 질소 질소. 기체를 넣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과자 내에 질소 충전기를 넣는 이유는 과자가 쉽게 뭐 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지.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산소 넣으면 어떻게 돼? 아니면 과자다? 썩어버릴 거야. 상해버려요. 산패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질소기체를 넣는 거지. 왜? 질소기체는 반응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질소기체가 생명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원소다. 생명체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수희, 왜 중요해요, 질소는? 그냥 중요한 원소라고 하니까 중요한 걸까요? 태준, 왜 중요해? 주제했냐? 네. 찍고 왔어. 네, 됐어요. 그래, 잘하겠다. 빠졌는데. 잘 일찍 오셨습니다. 자, 온 김에 한번 대답해보자. 신우, 질소는 왜 생명체에서 중요해? 예? 네? 질소는 왜 중요해? 생명체를 이루는 데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있는 건 아니야. 제일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시험 안 봤어요? 어? 시험 안 봤어요? 어? 시험 안 봤어요? 아, 시험 보고 시작하죠. 아니, 시험 끝나고 보는 거야. 자, 생명체 내에서 빨리 앉아. 매우 중요하다. 왜? 뭐와 뭐의 구성 요소야? 단백질과 단백질과 액상의 구성 성분이더라. 단백질과 액상의 구성 성분이다. 하지만 이 단백질과 액상의 구성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절대 생명체는 질소를 직접 이용을 하지 못해. 공기 중에 질소기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용 못한다. 무슨 얘기냐? 직접 이용은 뭐냐면, 질소기체를 빨아들이면 우리 몸에서 바로 질소기체를 흡수하는 게 아니야.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야. 질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직접 이용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느냐? 화합물 형태로. 화합물의 형태로 바꿔서 이용을 해줘야 되더라. 이 화합물의 형태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질소 고정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았냐고. 그러면 이 질소 고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 너무
보자마자 그러고 있냐. 자, 대기 중에 질소가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질소를 어떻게 그럼 이용하냐? 이용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하나의 방법은 이거야. 자, 우리 비 같은 거면은 하늘에서 뭐죠? 천둥 번개 치지. 번개, 이런 방전에 의해서 번개가 빵 치는 거야. 번개가 빵 치면 여기에서 어떤 게 일어났냐?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뭘로 바뀌냐면 NO나 NO2로 바뀌어. 이 NO나 NO2가 뭐에 의해서? 빗물과 함께 비를 통해서 녹으면 그게 뭐야? 질산비, 산성비가 되는 거야. 산성비. 산성비가 돼가지고 어디 내려? 땅에 이렇게 내립니다. 땅속에 내려와. 내려오면 어떤 형태로 보통 들어오냐? NO3- 형태. NO3- 뭐예요? NO3- 뭐야? 이온. 이온은 이온이야. 무슨 이온이야? 질산. 그렇지. 질산 이온이야. 자, 질산 이온의 형태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과정은 뭐가 있느냐?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뭘 이용해서 하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균 이름이 하나가 있어. 그 균 이름 뭐냐고 하냐면, 자, 뿌리옥 박테리아. 대표적인 게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 얘가 뭐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불러요.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하느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얘는 직접 이온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 어떤 형태로 바꾸느냐? NH4+. 무슨 형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해. 질소 고정 작용.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를 고정한다. 어떤 형태로? 대기 중에 있는 안정한 기체인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뭐의 형태로? 화합물의 형태로 바꿔주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 그때 이 번개 같은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화학적인 고정,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걸 생물학적인 질소 고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온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자면, 자, 자, 꽃이에요. 딱 봐도 꽃이죠. 딱 봐도 꽃입니다. 자, 이 뿌리 뭐? 뭐라고? 너무 꽃같이 생겼어. 그렇지, 너무 꽃같이 생겼지. 딱 봐도 꽃이잖아. 그래서 뭐래? 뿌리로. 뿌리로 흡수를 합니다. 이 이온들을. 그러면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특히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누구랑 이제 같이 공생을 하냐면, 여러분 콩이지. 콩. 콩과 식물. 뭐 강낭콩, 안두콩 이런 애들 있잖아. 콩나물. 그래, 콩나물. 그래요. 콩나물 좋지. 자, 콩은 우리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 그럼 왜 단백질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을 시켜줘. 그러면 그걸 이제 콩과 식물 흡수를 하는 거야. 그럼 뿌리옥 박테리아는 뭘 얻느냐? 이 콩과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생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예요. 서로 공생을 할 때, 자,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단백질을, 아니, 이온을 만들고
다음에 콩과 식물이를 흡수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그래서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 뭐 그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콩고기 같은 거 만들어 먹잖아. 콩고기가 표정 진짜. 콩고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콩에 단백질이 많다. 옛 선조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으셨냐? 이렇게 논 같은 거 있으면, 논이나 밭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변화인데 내가 심고 싶은 작물을 키워. 그리고 이 옆으로 이제 뭘 심냐면 콩을 심어. 콩을 심어. 그러면 이 콩들이 뭘 하는 거야? 이 콩 밑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콩의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열심히 질소 고정을 합니다. 영양분이 풍성해지겠죠.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라. 옛 선조들의 지혜예요. 요즘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그 밭두렁, 밭 옆으로 해가지고 콩을 많이 심지. 물론 요즘엔 콩을 심다기보다 이제 비료를 뿌려버리지만.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 됐고. 자, 여기서 뿌리로 흡수를 하더라. 그럼 이 뿌리로 흡수하면 이제 누가 먹어? 이걸 누가 먹어, 이제? 동물이 먹어. 동물이 먹죠, 동물이. 토끼다. 딱 봐도 누구야? 토끼. 딱 봐도 토끼예요. 토끼인데? 딱 봐도 토끼지. 자, 딱 봐도 토끼입니다. 자, 이게 섭취를 하지. 자, 이제 생산자로부터 이제 1차 소비자로. 1차 소비자 이제 어디로? 자, 얘는 딱 봐도 뭐야? 사자. 딱 봐도 사자죠. 자, 딱 봐도 사자야. 그래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이렇게 영양분이 이동을 하는 거야. 사자였어요, 3차. 사자를 정확히 사는 거? 아니, 여기 가면 그릴래. 귀찮아. 이게 원래는 따지면 메뚜기, 그다음 이따가 이제 생태계 보면은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땅으로 이제 가느냐? 땅으로 뭐가 가겠어? 자, 얘들이 이제 뭐가 가? 자, 배설물이나 유해 같은 거. 시신. 배설물이나 유해 같은 게 이제 땅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분해자한테 갑니다. 분해자. 분해자한테 이동을 하는 거야. 분해자한테 이동을 해요. 그럼 이 분해자가 이제 하는 일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 자, 또 하나 이제 어떤 작용이 있냐면, 암모늄 이온을 합성을 하잖아. 예. 그 중에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암모니아를 다시 질산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 질화세균. 맞아요. 질화세균이라고 해. 이 질화세균이 하는 일은 뭐냐? 암모늄 이온을 질산으로 바꿔주는데, 이러한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질화작용이라고 해요. 질화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면 한번 생각을 해봐.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계속 이제 땅으로 떨어지기만 하고 질소 오염이 돼서 화합물 형태로 땅으로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럼 점점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예. 근데 중요한 건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로,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로 이제 생명체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질소 화합물들이 땅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질소는 거의 그 양이 변하지 않았어. 왜일까? 질소는 뭘 하니까? 순환을 하니까. 그럼 질소가 다시 돌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야. 그 돌아가는 과정. 그 돌아가는 과정을 누가 책임을 지냐? 요 분해자가 책임을 집니다. 요 분해자가 책임을 지는 거야. 분해자가 얘를 다시 여기로 돌려줘. 이때 작용하는 여러 균 중에 이제 어떤 균이 있냐면, 질소. 왜 이래? 왜 저래? 탈질소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탈질소 세균.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탈질소 세균은 뭘 하느냐? 자, 질소화물을.
질소화물을 어떤 형태로 N2 질소 기체 형태를 바꿔주는 거.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탈 질소 작용이라고 불러요. 탈질소 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질소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야. 질소라고 하는 건 단백질과 혈산을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나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핵산은 특히 우리 유전 물질이잖아. 매우 생명체에서는 중요한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질소는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우리 몸에 있는 질소는 원래는 대기 중에 있었겠지만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왔고 또 그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대기로 갔다가 다시 우리 몸 또 들어온 거지. 계속 서로 순환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소는 순환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질소는 매우 중요한 원소잖아. 중요한 영양분이죠. 책 좋게 내려놔라. 중요한 영양분이죠. 어? 그러면 이 질소라고 하는 걸 잘 이용을 해야 잘 클 거 아니야, 식물이. 식물이 잘 클 거고 그걸 먹어야 동물들도 잘 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키울 거냐라는 거야. 사람이 직접적으로 질소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식물도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제 많이 영양분을 주면 되겠지. 영양분을 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가 한번 영양분 한번 줘보자. 땅에 있는 것만 주지 말고 우리가 한번 영양분 한번 줘보자. 뭘 주느냐? 이 배설물 유해를 한번 줘보는 거야. 배설물 유해를 한번 뿌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비료라는 거야. 비료를 개발한 게 됩니다. 비료를 개발했는데, 자, 비료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원소가 있더라. 어떤 게 있느냐? 자, 처음에 질소. 인. 그 다음에 인. 비. 그 다음에 칼륨이 있어요. 그럼 각자 있는 질소, 인, 칼륨이 무슨 역할을 하냐? 질소는 아까 봤듯이, 자, 뭐와?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성분. 그렇지. 핵산은 구성성분이에요. 구성성분이고, 이는 핵산의 구성성분이자 핵산의 구성성분. 그리고 생리작용의 일부 조절을 해요. 그리고 칼륨은 일단 생리작용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리고 이제 또 생리작용 조절에 물질의 사이에 보통 관여를 해요, 칼륨은.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러 비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줘야 돼. 왜냐면 요 세 개가 부족하면 식물이 잘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비료를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요 비료 개발에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었어. 공헌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야. 자, 하버와 보슈는 뭘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이 비료에 꼭 필요한 성분이 뭐야? 질소잖아. 이 질소를 어떻게 하면 화합물 형태로 만들기 쉬울까? 라고 해서 뭘 했냐면 N2와 3개의 H2를 화살표로 해놨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어? 2개의 NH3. 뭐예요? 뭐야? NH3 뭐야? 3 뭐야? NH3 뭐예요? 뭐야? 뭐냐고? 암모니아잖아, 암모니아. 잘하는데? 암모니아를 암모니아 합성을 한 거지. 암모니아 합성을 했어요. 이 암모니아 합성이 당시 기술력으로는 온도도 굉장히 높아야 돼.
막 한 300에서 500도 기압 동안 300에서 500기압 요 조건에서 그냥 힘들지. 근데 이 하버와 부슈는 이 암모니아 합성을 뭘로? 촉매를 이용해서. 촉매에 대해서는 배웠죠 우리. 촉매라는 걸 이용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도록 했어. 근데 이 암모니아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암모니아 독성이 강해. 그래서 암모니아를 뭘로? 암모니아를 뭘로? 요소로 만들어서 이 요소를 비료로 사용을 합니다. 요걸 이제 합성 비료라고 해요. 합성 비료. 합성 비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 비료를 만든 거지. 혹은 이제 어디에서? 또 이제 어떤 비료가 있느냐? 어떤 비료가 있느냐? 인을 이용을 해서 인, 인성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인산 비료도 만들어내죠. 어쨌든 이 하버와 보슈가 개발한 이 하버의 보슈법으로 비료의 생산, 합성 비료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식량난이 해결이 됐더라.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죠? 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나쁜 일도 또 하셨어. 독가스 만든 주범들이야. 뭔지 모르잖아. 알아요. 뭔데? 그 마시마로 죽는 거. 무슨? 그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오 맞아. 그 유대인 학살. 오 그렇지. 아우슈비츠. 지대한 공헌자셨죠 하버님께서. 나치 나치. 지대한 공헌을 하셨지 유대인 죽이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미쳐버려가지고. 부인 이름이 클라라였대. 클라라. 부인 이름 클라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라는 다른 사람인데. 뭐 아무튼 부인 하버 하고 싶어.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이 배설물 유해를 이용해서 비료를 썼다 그랬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뭐와 뭐? 자, 천연 비료와 이 천연 비료는 뭐라고 부르냐? 퇴비라 그래. 퇴비. 퇴비. 그다음에 합성 비료. 여기 내 보자라는 거지. 진짜. 아 진짜 집중 안 되게 하네. 자 그러면 이제 천연비료 합성비료의 특징에 대해 볼게요. 천연비료는 어떻게 만드느냐. 분뇨에다가 분? 분뇨. 분뇨. 분뇨가 뭐예요? 똥. 아. 응각. 응? 똥을 이용을 해서. 그 혹시 검정고무신 봤어? 검정고무신? 예. 검정고무신 보면 그 양동이 두 개 이렇게 질러면서 하는 요 사람 있잖아. 똥. 그 여기에는 뭐가 들었을까? 똥. 아, 그렇지. 응. 똥. 사람 응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똥 풀어 다니잖아. 응. 50년, 60년대만 해도 이런 게 많았어. 응. 나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이제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라 응. 밑에 지금 구더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화장실을 본 적이 있어. 23살이 됐어요. 어릴 때 있지. 시골 가면 있었어 그때도. 응? 이? 시골 가면 있었어. 왜 그래. 자 분뇨에다가 뭐 왕겨라던가 왕겨? 겨. 쌀! 탈곡하고 남는 껍데기 껍데기 왕겨나 뭐 지푸라기나 이런 걸 섞어. 섞어가지고 이거를 숙성을 시켜.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뭐가 돼? 이게 퇴비가 되는 거야. 퇴비가 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요게 좋은 게 뭐냐? 천연비료의 장점. 장점은 뭐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그냥 자연 그만해라 진짜. 자연 친화적이야. 거기에 반해 합성비료는 문제가 뭐냐? 합성비료는 문제가 뭐냐? 얘는 환경오염을 잘 일으켜. 그 이제 이 합성비료가 물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질을 오염시키고요. 이제 그 부영양화라 그래가지고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물이 썩게 만드는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토양의 산성화.
아무래도 여기는 산 성분이 많아. 질산이나 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요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토양을 산성화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농사 짓기 전에 씨앗 심기 전에 뭘 종자를 씨앗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땅을 한번 갈아엎고 불 한번 지르고 물론 요즘에 불 지르면 잡혀가지만 불도 함부로 못 질러.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석회과를 뿌린단 말이야. 생석회를 생석회를 뿌려줘. CaO나 아니면 CaCO3 같은 걸 뿌려줘. 그렇게 해가지고 토양을 다시 중성으로 바꿔주고 또 씨앗을 심고 이렇게 농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존재하죠. 아 그럼 천연비료는 되게 좋은 거고 합성비료는 되게 안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연비료는 그럼 단점이 뭐냐? 별로 위생적이지 못해. 위생이 별로 좋지 않아. 뭔 얘기냐? 우리 이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푸세식 화장실이 많았으니까 많았다고 들었어. 많았다고 들었어요. 뭐 많았다고 들었어. 이제 위생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그 시대 어른들 보면 장터에 가면 기생충약, 회충약을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뭐 그러면 응가라고 딱 하면 이게 막 벌레들이 막 나오는 거야. 벌레, 회충들, 선충, 회충 이런 게 막 나와. 왜 그럼 그때 당시 그런 게 많았느냐? 이 분뇨를 이용해서 뿌리잖아. 밭에 이걸 뿌려요. 그럼 이제 거기서 키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이제 그거 김치 담아 먹고 하잖아. 그럼 거기에 다 알들이 딱 있는 거야. 기생충 알들이. 그래서 아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을 까. 여기 이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서 서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응가할 때 지금 알을 또 배출을 해. 그럼 또 이제 그 알이 또 이제 밭에 가서 또 뿌려줘.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거야. 열심히 이제 기생충의 순환이 펼쳐지는 거지. 이건 질소의 순환이었는데. 이제 그게 합성비료를 쓰므로써 해소가 됐어. 요즘에 분뇨만 안 쓰잖아요. 요즘엔 기생충 거의 없어, 사람들 몸속에. 물론 이 기생충학을 연구하시는 그 어디 가면 서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참 기생충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현대인의 많은 질병들이 기생충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얘는 굉장히 거기에 반해 위생적이고 또 합성비료는 좋은 게 뭐냐? 효과가 빨라. 효과가 빨라. 효과가 금세 나타나. 근데 이거는 효과가 그리 빠르지 못해. 효과가 좀 느려요. 왜냐면 분뇨가 이제 유기물이니까 분해가 돼가지고 그냥 이 분해시켜내는 시간도 있고 흡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뿌리는 즉시에 바로 물속에 녹아들어, 토양 속에 녹아들어가서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크지.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더라. 알겠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고 결국에 이제 이 식물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비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뭐니 하려고 그랬지? 방금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갔다고. 뭐니 하려고 그랬지? 어쩔 수 없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화학 비료의 생산. 아니 얘기했잖아. 화학비료 생산. 생물의 다양성. 아니 그거는 이따 할 거고. 육종 생산. 아따 그거 하기 전에 이전선배. 생각났어. 뭐였냐면 결국엔 이 비료를 쓰는 게 영양분이 풍부하지.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겠지. 그러면 해충이 많이 생기겠지. 벌레가 많이 꼬이겠지. 그러면 이 벌레나 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양분 많으니까 풀도 잘 자랄 거 아니야. 그럼 살충제 뿌리고 제초제 뿌리겠지. 그러니까 계속 인류는 이 짓을 반복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 농약이 묻은 농산물을 이제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농약이 잔류가 되는 거야. 안 좋은 물질이 잔류가 되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유기농법이 나왔잖아. 유기농법이 나왔죠. 이제 분들 던져버리는데 진짜. 자 유기농법이 나왔어요. 유기농법이 나왔는데 그 유기농법 이후로 이제 또 유기농법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 그래서 뭐 천적이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이제 뽑아가지고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 이 유기농법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놔주는 거야. 방치해두면 지가 알아서 커.
모양새는 정말 안 좋거든요. 상품성, 사과가 막 상처날 것 막 그래. 자연 농법에서는. 근데 이게 맛이 되게 좋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자연 그대로 자랄 수 있게끔. 비료도 안 뿌려, 심지어. 비료도 안 뿌려. 자연적으로. 그럼 이게 굉장히 강하겠지. 강하고 생존을 위해서 맛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 농사를 짓는 이 농업이라는 것도 기존에 그냥 약으로 다 처리를 했다면 점점 자연 친화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건강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환경오염 문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질소순환과 비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6종 볼게요, 6종. 6종? 6종 보겠습니다. 5종도 아니고 7종도 아닌 6종. 6종이 왜 식물이 나와요? 6종이 뭔데? 육식동물 할 때 그 육 아니에요? 아, 그 육자는 기를 육자예요. 육식동물. 그 육식동물은 고기 육자고요. 여기서 육자는 기를 육자입니다. 여러분, 양육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양육하다. 이렇게 쓸 때는 그 육종. 육종 보겠습니다. 육종. 자,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기른다라는 거야. 길러. 그럼 왜 기르느냐? 왜 기르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여러분이 그 중3때 배운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중3때 배운 거. 뭐 배웠냐면, 무성생식의 방법 중에 뭐 있었지? 영양생식 기억나? 영양생식. 기억이 나는 표정이 아니구나. 영양? 무성생식 중에. 식물에 뭐 영양기관, 뿌리나, 잎이나, 줄기를 이용을 해서 번식을 하는 거였잖아. 애지가 아니라, 진짜. 주방이. 그거야, 그거. 응? 그거 이용을 하는 거야. 육종이라는 게, 그럼 왜 하는 거냐? 더 질 좋은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육종을 하는 겁니다. 더 질 좋고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육종을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볼까요?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야. 전통적 육종 방법. 전통적인 육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자, 어떤 밭에 벼가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어떤 밭에 벼가 자라나는데, 색깔을 좀 달리 써봐야지. 어떤 밭에 벼가 자라나는데, 어떤 벼는 뭐 빨간 벼. 어떤 벼는 뭐 노란 벼. 어떤 면은 뭐 보라색 뼈, 뭐 어떤 면은 초록색 뼈,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중에 뭐 빨간 면은 특징이 뭐냐? 맛이 되게 좋아. 근데 병충해 좀 약해. 얘는 맛은 한 중간 정도야. 근데 또 병충해 굉장히 강해. 얘는 맛도 없고 병충해도 약해. 얘는 맛은 되게 좋고 병충해도 좀 강한 편이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어? 맛도 좋고 병충해도 강해. 그렇지, 맛도 병충해. 요 놈을 택하는 거야. 택해가지고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키워. 분리해서 키우는 거야. 분리해서 막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게 또 하나 튀어나와. 그럼 또 얘는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나머지 것만 또 이제 따로 분리해서 키워. 계속 키워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만 남겠어? 요거 하나만 남겠지.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맛 좋고 맛도 좋고 뭐냐 병충해도 강하고 환경에도 환경 저항 높은 나 병충해 반경 환경 저항 높은 거 이렇게 맛도 좋고 환경 저항 높은 것만 선별을 하는 거 선별 이 선별의 작업을 거치는 거야 뭐래 선별을 합니다. 이 선별을 통해 내가 원하는 품종만 뽑아내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분리육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뽑아내는 거야.
분리육종이에요. 분리육종. 자, 이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두 가지 품종이 있어. 두 가지 품종이 있다고 해봐. 두 가지 품종이 있어. 자, 둘의 특징을 보자면 얘는 맛이 좋아. 맛이 좋아. 근데 얘는 저항성은 약해. 저항성은 약해. 얘는 어떠냐? 맛이 겁나 귀엽어. 맛이 되게 귀엽어요. 막 쌀은 쌀인데 이거는 막 윤기 나가지고 막 씹으면 막 달콤한 맛이 막 나고 이런 쌀인데 얘는 막 씹으면 돌 씹는 것 같아. 딱딱해가지고 맛도 한 탱이 없고. 근데 얘는 저항성이 겁나 강해. 해충이 와도 절대 죽지 않아. 맛 좋은 쌀은 벌레들도 안 하고. 병충해가 맨날 시달리니까 병 걸리면 바로 뒤지고. 근데 얘는 어떤 병이 걸려도 다 이겨내버려. 병이 오면 다 이겨내. 엄청난 벼잖아. 근데 맛이 없다고. 응? 맛이 없어. 그래서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여기서 교배를 해, 교배. 교배를 해요. 교배를 해가지고, 교배. 점점점점점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어떤 게 나왔냐. 벼가 두 종류의 벼가 나왔는데, 두 종류의 벼가 나왔어요. 두 종류의 벼가 일단 나왔는데, 자, 얘는 특징이 뭐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저항성도 낮아. 저항성도 낮아. 근데 얘는 맛이 좋아. 오, 이거 맛있는데. 거기다 저항성도 강해. 저항성도 강해. 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뭘 통해서? 교배라는 걸 통해서 계속 이제 키워내는 거죠. 계속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둘을 유전자를 섞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내가 원하는 품종이 나온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교착 육종이라고 해요. 교착 육종. 그러니까 분리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뭘 통해서? 선별을 통해서. 선별 통한 분리였고, 그리고 교잡육종이라는 건 교배를 통해서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육종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전통적 방법 딱 봤을 때 뭐가 오래 걸릴 것 같아? 조금. 아니 문제가 뭘 것 같아? 전통 육종 방법 오래 걸. 그렇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계속 해야 되잖아.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원해가지고 교배를 하는데 이것만 되게 많이 나오면. 그럼 이건 또 이제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지. 그래서 전통적 육종 방법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다 하는 거잖아. 자연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가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선별을 했죠. 분리육종. 교잡육종은 뭐야? 내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교배를 시킨 거잖아. 원하는 걸 뽑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육종 방법이었는데 이제 현대적인 육종 방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현대적인 육종 방법은 뭐냐? 뭘 이용을 해서? 유전자 대사.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한, 생명학 기술을 이용한 육종 방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 인위적 돌연변이라는 거야. 인위적 돌연변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벼가 있어. 어떤 벼가 있는데, 이 벼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맛은 별론데, 아니 맛은 있는데 저항성이 약해. 저항성이 약해.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저항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방사선이나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을 쬐어주는 거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자 돌연 변이가 일어납니다. 돌연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벼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얘가 맛도 좋아지고 저항성도 강해졌어. 저항성도 강해집니다. 뭘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이용한 거지. 내가 원하는 저항성이 좀 낮은 곳에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방사선을 끼워주거나 화학물질 투여를 해가지고 돌연변이 일으키는 거야. 그럼 거기 유전자가 바뀌겠죠.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인위적 돌연변이더라.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아그로박테리움. 이건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건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건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하나가 있어.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 저항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야. 어떤 특정 유전자가 저항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뭘 하느냐? 그 저항성 유전자를 분리를 해. 이 분리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유전자 분리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합시다. 유전자를 이렇게 다 분리를 했어.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느냐?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게 있어. 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이제 핵산이 있고요. 여기 직과 핵산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직과 핵산이 있고 이게 뭐냐면 플라스미드라는 거야. 여분의 DNA를 저장해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분의 DNA를 저장해 놓는 공간인데 이 분리된 유전자를 이 플라스미드에 접종을 하는 거야. 이 플라스미드를 어떻게 하냐면 제한효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일부를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삽입을 해. 삽입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증식을 시키는 거지. 아그로박테리움을 증식을 시켜. 증식시켜가지고 요 증식된 유전자 있잖아. 얘를 이제 어디에 넣느냐?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식물이 있어. 맛은 좋은데 저항성이 좀 약한 품종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제 뭐래? 요 아그로박테리움 이걸 넣었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접종을 합니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유전자를 여기다 끼워버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맛도 좋고 저항성도 강한 이러한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기능적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장점은 뭐냐? 얘네들의 장점 일단 시간이 절약이 되지. 시간 얼마 안 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아요. 결과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유전 제조업을 이용을 해서 뭐 식물에 뭐 저항성을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쌀에다가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뭐 비타민 이런 걸 넣어가지고 비타민을 원활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저절로 이제 비타민 아니면 철분을 넣어가지고 철분을 함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이제 연어,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게 연어 있잖아. 식물만 있는데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연어 같은 걸 몸집을 키우는 유전자를 삽입을 해가지고 덩치가 커지는 거. 뭐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해서 일반 연어보다 몸집이 한 3배는 큰 그런 연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뭐냐, 유전자 재조합 생물. 통칭 뭐라 그래? GMO라고 하는. GMO라고 하는. 요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 생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기능성이 있더라라는 거지. 기능성도 있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능성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성이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안전성이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 점. 안전성이 염려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 생물을 개발했던 미국 쪽에서는 이게 이제 동물의 사료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GMO가. 근데 영국에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GMO를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야. 안전성이 우려가 되더라. 이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장단점이 겹쳐져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인위적 돌연변이도 있었고 유전자 제작도 있었잖아. 또 이제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렇게 짬뽕 섞는 거지. 섞어요. 섞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무추라던가 토마토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어떻게 해? 어떻게 만들어? 무추는 이렇게 만들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무고 이게 배추라고 쳐봐. 무고 배추면 이렇게 잘라, 이렇게 쓱쓱 잘라 해가지고 얘는 갖다 버리고 여기는 뿌리를 갖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랑 뭐에 플러스 시킵니다. 접붙이기라는 거야. 접붙이기. 이 접붙이기라는 걸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밑에서는 무가 열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배추가 열리는 이런 무추가 만들어져요. 되게 좋잖아. 무도 얻을 수 있고 배추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키우잖아? 그러면 대체로 뿌리 쪽이 별로 안 크더라고. 이 무가 이렇게 컸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 무가 얼마나 크냐면 한 요정도밖에 안 돼. 알타리 문제 알았어. 배추는 잘 크더라. 이거 이제 포마토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 이제 포마토 한번 찾아봐요. 포메이터 찾아보면은 나올 거야. 접붙여가지고 키우는 거. 뿌리 쪽에 감자 한 두세 개 열리고, 요따만한 알감자 한 두세 개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한, 방울토마토 꽤 열리더라고. 그래서 대체로 두 개를 섞으면, 아무래도 영양기관이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많이 저장을 하게 되더라고.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전통적인 육종 방법은 분리육종과 교점육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현대적인 육종 방법으로는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이나 인위적 돌연변이 이용해서 육종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보시죠. 미친 거야, 쟤.